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얘기를 쭉 15장을 쭉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 이 복음을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누가복음 15장 전체가 참 구체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자, 세리와 죄인들, 세리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직시하고 증오하고 정말 미워했고, 그러므로 하나님도 그들을 미워한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로마 정부에 세금을 갖다 바치고 조국을 국민들을 배반하고 착취해서,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리들은 절대로 천국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죄인들, 그러면 정과자들이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나왔다? 가까이 나왔다. 이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취급받지를 못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란 사람들이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랬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제외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너희들은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왕따 시켰다 라고 온 국민이 그렇게 생각했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만무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왕따당한 사람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막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줍니다. 자, 중풍병자들, 문둥병자들은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병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해서 벌을. 왜? 아주 우리가 모르는 그런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고쳐주는 거야. 자기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보니, 그러면서 예수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와,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지 않는다.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막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시면, 적극적으로 가까이 나가서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들어보면 자기들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시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까이 나오니, 그런데 몇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아? 모든 세리들이 너무나 절망 속에, 증오 속에 살고 있던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소위 최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조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런 세리들과 죄인들을 뭐예요? 저주하시는 분이고 미워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했고 가르쳤던 종교 지도자들이 원망하여, 누구를 원망하여? 예수를 원망합니다. 가로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냐? 여러분,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 뭐 존중해주고 친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 사람하고 밥 한 끼 같이 했지. 그럼 뭐예요? 꽤 친하게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관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과 밥 먹는다는 것은 너도 그 사람처럼 뭐예요? 된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고, 이거는 유대인들로서는 큰일 날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왕따. 자, 이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음식도 같이 먹고 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와, 우리를 무엇, 인간 취급을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나라의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와, 이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이 자기들을 완전히 왕따시키고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이 차원에서 예수만이 자기들을 사람 취급을 해준다는 것에 너무나 감동이 돼서 예수만 나타났다 하면 뭐예요? 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그것도 가까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도 아주 못마땅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수가 잘못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고 싶으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죄가 많을수록 더 뭐예요? 더 사랑을 부어주셔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고,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은 정반대야. 그런 놈들은, 나쁜 놈들은 뭐예요? 왕따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다. 비유로. 좀 이해를 시켜보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비유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됐다? 한 마리를 예수님이 잃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었다는 말은 그 목자가 잘 챙기지 못해서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목자에게 있다는 뜻으로 쓰신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다. 그런데 양은 본성적으로 잃어버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본성적으로 너무 순해. 순하고 양처럼 무방비 상태에 있는 동물이 없어. 양은 뭐든지 둔하고 느리고 겁이 많고 싸울 줄도 모르고 방향감각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양들은 그 무리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다른 데로 가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개 같은 건 뭐예요? 멀리 떨어져 나들지 집 찾아 그러잖아요. 근데 양들은 그런 기능이 없어. 그래서 양들은 쫓자고 누구를 따라댕깁니까? 목자를 쫄쫄 따라. 절대로 양들은 목자를 떠나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목자 옆에서 항상 목자가 있어야 안심을 하고, 목자가 일어나면 그들도 자다가 또 일어나고, 그래서 또 가면 따라가고, 그런 양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꼭 그 중에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꼴통이 생긴대요. 그 이 꼴통이 생기면 이 꼴통들은 겁도 없고, 지 마음대로 자다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정상적인 양들은 이 모든 양들이 버섯을 참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버섯 향기가 이렇게 나면 양들이 그 향기를 참 좋아한대. 이렇게 바람이 그쪽에서 불으면 좋아하지만 절대로 목자가 그 버섯 있는 데로 안 데리고 가면 양 혼자서는 절대 안 가. 근데 이제 이 꼴통은 눈치 보다가 어떻게 해요? 토끼인데요. 혼자서. 그래서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그건 사실대로 한 말일 뿐 진실은 아닙니다. 양이 토끼였지. 목자가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하면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경우는 꼴통이 토끼인 때만 잃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실상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꼴통이 져야 돼요. 목자가 지는 게 아닌데 여기서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어떤 자를? 잃어버린 자를. 내가 잃어버린. 아니야. 사람들이 선택을 뭐예요?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버린 거지. 하나님이 잘못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라고 그런다고. 사실 때라면 뭐래 어떻게 해야 돼요? 토끼 놈들을. 자, 그래서 한 놈이 토꼈어요. 그렇죠?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느냐. 자, 여기서 보면 99마리는 착한 놈들입니다. 꼴통 아닌 놈들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목자가 찾아 나서는 것은 누굴 찾아 나서요? 토껴버린 꼴통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죄가 많은 꼴통을 더 관심을 주신다. 그래서 99마리는 착하니까 너희들은 여기 좀 있거라. 그리고 목자는 고통을 찾아서. 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꼴통들이 토꼈는데 그래서 나쁜 짓을 한단 말이죠. 가서 헤매고. 그러면 꼴통이 토낀 꼴통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목자가 구원한다. 라는 조건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꼴통이 하나님을 떠나서 토끼어서 지 마음대로 하고 있을 때도 목동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찾으러 나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의지는 하나님 쪽에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이니시아티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하여 먼저 구원을 하시는 분은 죄인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그 자식 토꼈구나. 너무 새끼. 돌아와서 빌면 내가 받아줄 거고, 안 돌아오거나 와도 안 빌면 뭐야? 쫓아내버려. 그런 조건적 구원이란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런 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꼴통은 어느 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찾도록 찾아다니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그래서 이 찾아다닌다는 말과 찾아본다는 말의 차이도 있습니다. 찾아보는 건 뭐예요? 별로 적극적이지 않아요. 아, 어디냐, 이 자식. 찾아다닌 건 뭐예요? 구석구석. 많은 경우에 이 꼴통들은 다 양은 다 꼴통이라도 어리버리하기 때문에 무슨 늪에 빠진다든가 뭐 그래서 그러다가 늑대한테 잡혀먹어버리고 그 목자가 가서 구원해내지 않으면 그 십중팔구 늑대한테 잡혀먹어버려요. 그럼 그 늑대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사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먹기 전에 빨리 목자가 가서 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한 5시간을 헤맸다고 합시다. 그 드디어 찾았다. 그때 목자는
화를 낼까 안 낼까? 네. 화냅니다. 뭐라 그랬어요? 또 차전적 뭐예요? 즐거워, 기쁘다 이 말이야. 네. 새끼야, 네가 왜 토꼈어? 내가 지금 5시간째 지금 밥도 못 먹고 말이야. 신경질 안 낸다. 그런 하는 즐거워 어떻게 어깨에서 목말 태웠어. 특별되고요. 이게 완전히 우리 인간 사회에서 죄인을 처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즐거워 기뻐하셨다. 예,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고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뭐요 찾아놔라. 막 이 찾아서 구원했다는 그 자체가 기쁘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 꼴통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뭐예요? 없고 잘못해서 토낀 것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가 잃었다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누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 또 다음과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자, 이 드라크마는 돈입니다. 돈인데 단위가 좀, 그래서 우리도 천 원짜리,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이렇게 있듯이 이 드라크마는 좀 큰 단위예요. 돈이 막 5만 원권이라고 합시다. 5만 원권인데 종이 지폐가 아니고 이제 은전, 막 동전, 막 이렇게 열 개 그렇다면 5만 원권 50만 원이라 있었는데 아, 이 동전 한 개가 굴러 떨어져서 또르르 굴려서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이 한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돈 주인은 그래서 잃어버린 열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크마는 자기가 굴러가지고 어느 구석에 이제 있는데 자기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몰라, 드라크마는. 그죠. 모르고 주인 손으로 돌아갈 의지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꼭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도 뭐예요? 모른다. 온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꽉 찼죠. 이유도 몰라. 그런데 그럴지라도 누구는 그 드라크마를 찾아? 그 주인. 구원이란 건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아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구석구석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은 적 뭐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뭐예요?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5장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도 자기들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쪽에서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찾아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얘기들을 이렇게 비유 얘기들을 모아놓은 것이 누가복음 15장이다. 자, 그러니까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회개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뭐요? 상관없다. 회개는 언제 하게 돼 있어요? 예. 네. 찾으면 하게 돼 있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반응이지. 하나님이 회개를 구원을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내 거시는 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봅시다.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이게 이제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얘기. 소위 이 얘기의 제목을 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다. 근데 저는 돌아온 탕자 얘기라는 그 제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고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결국 조건적입니다. 왜?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로 변질시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러므로 이 얘기는 그 돌아온 탕자가 주연이 아니고 누가 주연이게요? 그 아버지가 주연이야. 아, 그 아버지를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문제점을 안고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문제가 심각하고 둘째 아들은 둘째 아들대로 문제가 심각한데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동일한 문제. 그 두 아들을 이 아버지는 다에게 문제가 심각한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두 아들을 다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아들로 되도록 하는가 하는 이 아버지를 조명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는 아버지하고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기 싫다. 그런데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들이 둘인데 나한테 돌아올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리 주시면 나는 떠난다고. 오약한 놈이야. 심각하게 뭔가 잘못된 놈이다. 그렇죠?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벌써 그러니까 아버지 거를 누구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에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놈은, 이 둘째 놈은 어떤 놈이에요? 이 싸가지 없는 놈이야. 그렇죠? 뭘 몰라, 이 자식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자, 그래서 이 둘째 놈은 뭐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재산. 이제 그런 아들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재산을 나누어서 어떻게 해? 좋아요. 자, 그럼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그렇죠. 응. 왜? 또 그 말도 일리가 있긴 있으니까 그렇죠. 왜? 결국 아버지가 죽으면 뭐예요? 그 둘째 아들 목도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네 몫을 내가 주마.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쁜 놈,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실 걸 안 주시는 분은 뭐예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참, 그래서 이 성경 얘기들은 놀라워요. 그러니 천사장 루스벨이 이런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뭐예요? 이러다가 통제불능이 돼. 그래서 루스벨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고 나선 거죠. 자, 그래서 살림을 각각 뭐예요?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 후 며칠이 못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형하고 이 집에서 살기 싫다. 뭐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진짜로 어린아이 같은 뭘 모르는 싸가지 없는 놈이다. 나쁘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뭐예요? 천진난만하다 할 정도로 이기적이다.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완전히 탕진해버렸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아버지는 미리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심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재산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최후의 승리. 이 아들을, 이런 아들을 어떻게 이런 아들을 정말 아들다운 아들로 변화시키는가? 그것이 이제 아버지가 하신 일이야. 그것을 뭐예요? 구원이라고 그래. 어떻게 하면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아, 그러다가 그 싸가지 없는 놈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아,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먹을 것도 없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그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이유 중에 하나도 뭐예요? 그래. 너에게는 자유 선택권이 있다. 네 선택대로 한번 뭐예요? 한번 살아봐라. 살다가 정말 너에게 아버지가 꼭 필요하다. 그때가 되면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비로소 이제 궁핍했어. 아버지는 이런 상황이 닥칠 것을 미리 뭐예요?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성격으로 보나 돈을 주면 가서 허랑방탕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어 사니, 그래서 이제 부터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저를 둘러보며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참, 일 중에 제일 천한 직업이 이제 돼지 치는 일입니다.
제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여기에 이제 아이고 이제 굶어 뭐예요? 굶어 죽을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거를 굉장히 과대평가합니다. 주로 사람들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뭐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뭐야? 진짜 못할 짓을 했구나. 이러한 중심의 회개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게 그럴까 한번 봅시다. 가로대, 혼잣말로 말하대. 자기 잘못을 먼저 생각합니까? 뭐를 먼저 생각합니까? 먹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그렇게 많은데, 걔네들은 뭐예요? 밥은 뭐, 충분히 먹고 일한다. 아, 아시겠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 탕자가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뭐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고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아니고 아유 우리 아버지 집에 일꾼들은 먹는 게 막 흥청고 충분히 먹는데 나도 뭐예요? 나도 가서 거기 아버지한테 가면 밥은 뭐예요?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도 아니야. 뭐 하러 가겠다는 얘기요? 밥 먹으러 가겠다는 얘기요. 여기는 아무런 아버지에 대한 진심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는 말을 하는 목적이 뭐라? 밥 먹겠다는 얘기요. 그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많아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들은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그냥 일꾼으로 뭐예요? 제가 먹는 만큼 일할 테니까 일꾼으로서 밥만 먹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취직하러 가고. 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버지는요, 아들이 틀림없이 거지가 돼서 돌아올 것을 뭐예요? 충분히 예상하고 매일 언제 우리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냐. 그래서 집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항상 그 동구 밖을 내다보고 그 아들을 눈이 빠져라고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기다려요? 돌아오면 취직시켜 줄 목적이요? 아니죠. 돌아만 온다면.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돌아와도 매일매일 뭐예요?
찾고 있대. 언제나 오나.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을 뭐요? 이 아들은 잃었다가 뭐요?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뭐요? 다시 산. 아,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함. 아유, 그런 아버지야. 그런데 이 아들은 뭐요? 밥을 얻어먹기 위하여 일꾼으로 취직이 되려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들로 다시 해주는 것은 감당 못하겠다. 이렇게 좀 싸가지 있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러고 아들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서로의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과연 어떤 거지가 저 동굴 밖에서 보이기 시작했어. 아버지가 딱 보니까 저거 내 아들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어떻게? 측은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라는 말 반대말은 뭐예요? 괘씸하게 여겼다. 우리 인간 아버지들부터 뭐예요? 나머 새끼가 괘씸한 놈. 그래서 제가 아버지였으면 뭐라 그랬어요? 괘씸한 놈. 에, 봐라. 대문을 닫아 걸어라. 그랬을 텐데 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향하여 달려나가. 그 당시 나이 드신 어른들이 달린다는 것은 또 달리거나 나무 위로 올라가거나 이런 건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때는 어른이고 뭐고 있어 없어? 체면 없어. 아들이 돌아오는 거야, 지금. 불쌍해 죽겠어. 괘씸하다는 생각은 추워도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 어떤 나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여러분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던 분이지 괘씸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려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먹을 거고 뭐 하니? 그 더러운 샤워도 못한 그 돼지 우리에서 그 냄새 나고 흉년이 들어서 비도 안 오고 그 땀 냄새하고 똥 냄새하고 그 목에다가 뭐예요? 입을 맞추죠.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미리 준비해온 대사 읊었어요? 안 읊었어요? 안 읊었어요. 준비해온 대사 읊을 필요도 없어요. 그 마음을 이 아들은 잘 몰라.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벌써 그 아들을 달려나가서 불쌍히 여기서 달려나가서 그 먹을 걸 안고 입을 맞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했다는 말이에요. 조건 있게 없게? 무조건이다.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는 무조건 하고 그걸 찾는다. 꼴통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무조건 하고 그 양을 찾아서 구원한다. 이런 하나님이라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레 회개가 나오게 됐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자, 진규가 이 아들이라고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은 반응이에요? 내가 그 아들, 이 아들이라면, 놀라는 거지.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제가 이 아들의 아버지라면, 무릎 꿇어. 먼저, 취직을 할래거든. 이 죄를 네가 알렸다. 죄를 짓고 알지라. 그런 거 조건 없어. 이 아들은 아빠가 먼저, 자기는 아빠가 자기를 일꾼으로 취직시켜 주실지 안 주실지도 뭐예요?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취직을, 아빠가 취직을 시켜주게 하기 위하여 이런 대사까지도 준비하고 왔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아빠를 무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이 아빠가 이렇게 무조건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근데 아빠가 먼저 달려와서 무조건 부둥켜안고 그 더러운 목에 입을 맞추었으면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야 된다기보다 뭐라고 느껴야 돼요? 우리 아빠가 이런 아빠였던가? 그렇죠? 우리 아빠가 그러면 이런 아빠라는 것을 느꼈다면 준비해온 대사를 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데도 이 새끼는 얼퍼요. 하지만 놈이지. 그만큼 입을 맞추니까 아들이 대사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 아주 어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뭐요? 하나, 요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대사고 뭐고 이런 거 상관 뭐요? 없다. 그렇게 읊지만 아빠는 이거 읊고 안 읊고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 상관 없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뭐요?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가 중요합니다. 반지가. 그 당시 이 반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보다 물론 부한 사람들이 가락지를 끼웠지만은 그 부자들의 가락지는 그 가락지에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아빠가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은 뭐예요? 아들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뭐 채식하지만은 오늘만은 뭐요? 네, 한우 파티를 하자. 크, 이런 아버지, 멋진 아버지. 너무 기쁘다 이거야. 아들이 돌아온대. 응? 우리가 먹고 즐기자. 크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뭐예요? 이랬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랬다는 말은 틀린 말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누가 도망갔어요? 아들이 도망갔지. 아빠가 그 아들을 잘못해서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러나 이 아빠는
내가 잃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뭐예요? 얻어놓으라 하신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이제 두 번째 골치 아픈 놈이 누구냐? 마다들입니다. 이 마다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들이야.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은 끝끝내 아버지 말 잘 듣고, 자기 할 일 잘 해내고, 아버지 시킨 대로 잘 하는, 일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아들. 그 아들이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다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니까 뭐 집안에 집에서 뭐예요? 풍악 소리가 울리고 웃음 소리가 들리고 이 마다들 이게 무슨 일이야? 저 그랬더니.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풍요, 풍요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여 종이 뭐라 그래요? 당신의 뭐예요?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지금 잔치하는 중이야. 그러면 이 마다들의 반응이 어째야 됩니까? 돌아왔다고! 그러면 그 마다들은 아빠와 닮은 아빠예요. 근데 마다들의 반응은 아빠의 반응하고 완전히 이 마다들은 어떻게 반응하여? 아니, 그 새끼가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잔치를 하고 해야 돼? 그런 새끼를 받아주면 뭐예요? 안 된다는 어떤 마다들이요? 철저히 좋거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런 마다들 같은 철저히 조건적이면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뭐예요? 완벽해.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뭐예요? 완벽한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 완벽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그 완벽이 너무 오래 가면요 몸에 병 날 수도 있어요. 완벽이라는 건 스트레스입니다. 발치송을 잡으니 이 마다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야, 열받은 거야, 열받은 거야.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두 아들 다 심각한 문제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각각 이런 스타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간에서 힘들다. 이놈도 구원해야 되고 뭐예요? 이놈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려야 되고 이놈에게도 무조건적 사랑을 알려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위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다 들어가서 반갑게 맞이해야지.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열심히 섬겨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뭐예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줘.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완벽한 아들인데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의 일을 해주고 하는데 나한테 무슨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줘서 이렇게 잔치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 새끼는 말이야, 이런 놈을 나는 이렇게 대우하지도 않고, 이 자식은 말이야, 거지가 돼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야, 난 이해 못 합니다. 이해 못 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로 나뉜다, 아닙니다. 큰 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고, 작은 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약 큰 아들이라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둘째 아들이라면, 뭐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두 아들 다 아버지를 몰라. 즉, 무조건적 사랑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함을, 그 거룩함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자, 그래서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 여기서 우리가 딱 이 하나 비교하고 지나갈 게 있는데, 이 큰아들은 그 동생을 뭐라고 그래요?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왜 이걸 지적할까요? 근데 일꾼은 뭐라 그래요? 당신의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형은 그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요? 이, 예. 아버지의 아들. 영어로 보면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이런 놈은 나같이 완벽한 착한 사람의 동생이 될 자격도 뭐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꼴값하네. 사람들이 뭐를 몰라? 주제 파악을. 동생은 동생대로. 동생은 이런 아버지의 변함없는 아들인 것을 모르. 형은 또 형대로. 정반대로.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이다. 이 말입니다. 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뭐요? 다 네 거야. 근데 이 동생, 이 큰아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착하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야 옳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아버지라야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동생같이 이 새끼를, 이건 뭐예요? 이건 완전히 탕자를 왜 이렇게 대접하면? 그건 나쁘다. 틀린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주장이다.
그런 주장, 그런 생각 자체가 뭐예요? 죄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결국 아버지는 재산이 점점 뭐예요? 죽기 전까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산이 뭐예요? 더 불어날 건데. 이거 불어난 재산을 또 뭐예요? 유산을 상속받으려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산을 주시지 않는 아버지, 즉 조건적인 아버지로 오해하고 있다가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잔치를 하는 아버지를 보고 이 틀렸다. 그래서 무조건적 하나님을 놓고 각 피조물들이 저 하나님 옳다 그러다 지금 이러고 있다. 그래서 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아,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마땅하다. 이게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허랑방탕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주 몹쓸놈으로 몹쓸놈이 됐지만 그래도 그놈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 잔치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모두는 뭐요?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경우에만 기뻐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일 때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조건적 사고방식을 가진 큰아들은 기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런 놈들은 어떻게?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배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점점 쌓아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뇌에 그 시냅스라고 합니다. 뇌 신경들의 접속이 이 유전자에 의해서 이 접속이 변해요. 그래서 이 접속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본래대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해서 무조건적 사랑이 나에게 점점 익숙해지면 유전자가 잘 돌아가고 건강이 잘 회복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내 마음 속에서 잘 뭐요 녹아내게 되고 그거를 견딜 수 있고 정말 또 그런 순간에 견디기 힘들면 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또 성령을 주셔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를 다시 느끼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 평안 속에서 여러분 다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